옛날에는 2시간 반을 막 뛰어다녀도 지칠 줄 모르고 했는데 연습할 때 몇십만 뛰어다녀도 지친다. 아, 너무 힘들어. 본인 앞에서만 보여주는 애교가 있다면? 자기들 내가 연습할 때 보면 알잖아. 그냥 냥 그러고 뭐 야이. 그러면 좋아하라 하더라고. 흑인 영화의 또 대가라고. You check this out, make come on, let's go. Yeah, baby. 뭐 웃기나 봐 이게. 나는 어디 가서 영어를 하라 그러면 절대 자막이 필요 없는 영어만 해줘.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배님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잘 삐지신다고. 잘 삐지지. 아 삐지세요? 그럼 그럼. 아빠 식사하셨어요? 오늘 맛있는 뭐 이런 거 먹었다. 먹었다 하고 보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와야 되는데 이거 왜 답장이 오는지. 무슨 무슨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 보내고 세심하시네요. 하트 뿅뿅 날려주고. 그래서 회식은 언제 시켜주실래요? 알았네. 그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되잖아. 그래서 회식비 벌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감사합니다. 사라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네. 둘이 친구? 동산초등학교라고요. 아, 저희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우리 지우 씨 얼마 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 지금 맞아요. 이렇게 한창 시기에서 2세 계획은 없어요? 빨리 나야지. 2세요? 아 지금 이렇게 몸만 보면 2세 가진 것 같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획은 한 내년 정도. 왜냐하면 저희 신랑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빨리 나야 돼요. 잘해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을까? 하죠. 네. 제일 많이 싸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그렇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자고 얘기를. 근데 그게 가장 현명한 거 같아요. 영원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수영 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포기했어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한방 어찌나. 요물. 그 수영이가 있어갖고. 이수영 씨 말고. 남선이잖아 얘는. 네. 원남선 씨 말고. 수영 씨. 아 수영은 다 좋아하지. 류수영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올겨울을 뜨겁게 달고 네 배우 색다른 변신 기대할게요. 이보다 핫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힐링남으로 통하는 주원 씨와 몸매 비율 최고조 김아중 씨를 밤 12시에 만났더니 손을 만지작만지작 얼레리꼴레리. 혼자 보기 아파서 지금 바로 쏠게요. 국민 힐링남으로 떠오른 순수 청년 주원, 청순 섹시의 대명사 김아중. 왠지 궁금해지는 이 수상한 커플을 한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밤 12시에 지금 여기 역삼동이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이 영화 찍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포스터 촬영 있어서 왔어요. 컨셉이 어떤 거예요? 빈집 털이범. 진짜예요? 네. 그냥 빈집을 털진 않죠. 그럼 어떤 빈집을? 고가의 상품만 있는 딱 핀을 딱 뽑고 네. 하면 바로 열려요. 바로 열려요? 어, 그럼 혹시 주원 씨의 마음도 열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팔 치는 게 특기인 엘리트 프로파일러 앞에 전설적인 도둑이 된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범죄 로맨스 캐치미의 두 주인공 주원, 김아중의 내숭없는 리얼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작품하면서 처음 만나신 거 아니에요? 연하 배우랑 네. 처음 이제 작업해보는 거라서 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네. 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키가 워낙 커가지고 네. 딱 있는데 약간 동생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빠 이러려다 만 것 같아요. 목소리 차이. 딱 봤을 때 와 네. 연예인. 띄워주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경로 우대 이런 느낌으로 약간 나를 계속 약간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김아중 씨는 그동안 연상의 남자 배우들과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랑 하셨었죠? 저 황정민 선배님, 그다음에 박신양 선배님, 네? 지성 선배님, 아~ 주진모 선배님. 네. 주진모 씨라고 다 유부남. 그러니까. 총각 만나서 네. 뭔가 다른가요? 아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조금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편해요, 연하가. 근데 약간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주원아 뭐 어쩌고 누나가 뭐 이렇게 동생이 돼, 이렇게 되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반대로 주원 씨는 어때요? 김아중 씨한테? 또 그래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고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주원 씨, 아저씨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대세 대세 정말 주대세.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작품이 잘 된 거죠 뭐. 정말 대전에 같이 촬영을 갔는데 정말 신혼이다!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약간
알아보셔도 네. 약간 김하중이네? 아니 왜냐면 그러고 가세요.